안녕하세요. 청천 농인호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내가 지명은 딱히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영월 단종 유배지 잘 아시죠? 동강과 서강, 이 합쳐지는 그 합수물이 그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서강 쪽에 단종 유배지가 있죠. 거기하고 흡사합니다. 영월의 청량포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풍광이. 그러면 왜저 파일을 보여드리냐. 저 앞만만 잘 읽으시면은 이 바닥에 어떤 수석감이 있는지 훤히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 총 천연색 칼라가 다 들어있습니다. 바위에. 까만색, 자주색, 주황색, 회색, 검은색 다 들어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대여섯 가지 색상을 말씀드렸는데, 이 바닥에 가면 그런 돌이 골고루 섞여 있다. 그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출발해 봅니다. 운치가 대단합니다. 이 수변 치고는 그리 많은 사람이 오시는 곳은 아니죠. 여기는. 저도 여기 온 지가 몇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돌밭에서 어떤 수석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훤히 꿰뚫어 볼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월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돌밭하고 보세요. 이렇게 지형 지세가 똑같을까요? 안반 테스트는 끝난 걸로 매듭을 지었고 바로 돌밭으로 가서 몇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걷고 걸어서 드디어 돌밭에 오기는 왔습니다. 뭐 경호강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거의 뭐 작은 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품은 의외로 수준 작품이 나옵니다. 잡석밭에 명성 나온다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영월의 단종 유배지에 있는 청년포 같다고 그랬느냐? 자, 보십시오. 제가 가까이 왔습니다. 물가로 똑같습니다. 풍광이 똑같습니다. 서강이죠, 거기는. 거기도 바위가 이렇게 있고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탐색반만 다닌 게 아니에요. 풍광이 아름다우면 가다가 자동차를 파킹 시켜놓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저 바위 윗부분에는 단풍이 들어있습니다. 빨갛게 들어있는데요. 붉은색 안방과 청록의 소나무, 그리고 이미 단풍 든 떡갈나무, 감나무, 온나무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풍광이 정말 한 폭의 그림입니다. 한 폭의 동양화가 따로 없는데요.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청년포하고. 자, 그러면 바로 돌밭으로 가서 몇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물은 많이 빠져 있네요. 강물도 그렇게 그다지 많지가 않고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 여기서도 명품을 뽑아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새채석이 들어 나오고 있죠. 형상석, 여기도 뭐 수반석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안반 자체가 그런 게 나올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오석은 석질이 경화보다 훨씬 좋습니다. 솔직히 오석 피질이요, 그게 이제 제가 망치 하나 깨봤더니 집에 가서 15번은 쳤어요. 그래도 그대로 있어. 아주 강합니다. 오석만큼 아주 강하더라고요. 여기서 상당히 돌밭이 이어집니다.
가을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낚시하신 분들이 한 여섯, 일곱 분 계시고, 탐사하신 분도 한 두 분 계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백로가 논의를 했지요. 다시 한번 풍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석과 자연 풍광의 매칭이 되니까요. 이렇게 풍광 좋은 곳에 명석이 있다 해서, 자, 보석입니다. 모양새가 정말 깔끔해. 자, 제가 석질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피질 좋습니다. 자, 색깔 보십시오. 예쁘게 생겼네. 오일 발라내면 볼만 하겠습니다. 강질의 오석이 이보다 더 어떻게 예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좌측을 세우든지 이렇게 뉘어서 보시든지 그러면 되겠습니다. 패스. 탐턱을 하실 때 머릿속에는 무엇을 그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경호강, 섬진강, 영월 또는 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안됩니다. 따로따로 안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면 여기 오면, 자, 제가 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순하신 분, 아, 팥불태기 속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를 제가 죽게 세울 필요는 없는데요. 경호강의 이 팥불태기 석은 물을 뿌려도 없어져 버립니다. 웬만하면 까맣게 먹어버리죠. 바탕색이. 근데 이곳에 치는,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 하겠어요. 안 했으면 해서 제가 지금 그럽니다. 뭐 하는 분이. 자, 여기서 나온 팥불태기 석은 훨씬 강합니다. 경호강이나 섬진강에 나온 팥불태기 석보다. 그래서 물을 뿌려도 이렇게 죽지가 않고 살아납니다. 색깔이 모함도 좋지 않습니까? 예, 모함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보이네. 여기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칩니다. 제가 이 두 점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물을 발랐는데요. 저 산 위에 보시죠. 저 조각이 뒹굴고, 이게 롤링스톤이라고 그러죠. 뒹굴고, 구르고, 이제 구르니까 롤링이다 그러죠. 스톤은 돌을 말한 것이고, 롤링스톤. 이렇게 뒹굴고, 부대끼고,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참 예쁩니다. 13 정도 가로가. 이거 하나 보여드렸고, 옆에 또 이렇게 물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 초보자는 잘 손을 안 댑니다. 이 모습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물을 터치하면 어떻게 색깔이 변할까?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모함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그 포커스 그대로 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석질이 강한 편입니다. 여기서도 밑자리 좋지 않습니까? 두께도 좋고요. 요거는 색깔이 한 네 가지 색이 나오는데요, 물을 착 뿌리는 순간 주황색으로 팍 밑부분은 터집니다. 그리고 마치 핏물이 떨어진 것처럼 까만 문양이 아래로, 그러니까 세로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루창에 빗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문양이 선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간간이 회색 부분도 있고요. 자, 한번 뿌려볼까요? 네. 그렇죠. 색깔이 이렇게 변할지 모르고 치석을 아는 사람이 많다군요. 자, 물 한번 적셔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영월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돌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색깔이 모함도 좋고요. 이거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 뒷면도 모함이 좋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고.
색상 이쁘죠? 소마가 충분히 돼서 그렇습니다. 자, 패스하고 또 출발합니다. 여긴 초입입니다. 초입. 여기서 3분의 2 정도 들어가시면 석질 강한 오석도 있고요. 물가보다는 내륙적으로 올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드러내고, 뭐 이런 돌이 다 있어. 자, 뭐야 이게? 이야, 이거 뭐야? 요걸 이용감을 해봐야 되겠는데? 요거는 보나마나 제가 실험해보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문양이 박힌 게 아니라 이게 떡석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겹, 두 겹, 세 겹, 시루떡처럼 이렇게 겹쳐진 것이 적당히 벗겨나가면서 탈피하면서 이게 문양이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이건 물 뿌리면 100% 죽습니다. 이대로 보셔야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청천에 생각이 오를지 틀릴지 저도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자, 이건 물 뿌리면 죽을 거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치 고구려 벽화 같습니다. 물 뿌리면 죽을 것 같다 했습니다. 자, 우리 넣어보겠습니다. 죽을까요? 선명하게 살아날까요? 아까보다 더 범벅이 됐죠? 100%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에만 문양이 형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쁩니다. 또 맞춰서 제가. 비가 오면 더 운치가 있겠어요. 비가 오면. 근데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방송 거리가 잘 안 보이네. 자, 우회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석인데 변화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가을이지만 상당히 건조합니다. 지금 보시. 그래서 이걸 하나 보여드리고 저쪽으로 상류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석질이 강하다고 했죠. 삼진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석질이. 여기요. 자, 경각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네, 나름이죠. 그 지역에 따라서. 삼진강도 변화가 약해서 그렇지 석질도 좋죠. 제가 방금 물에 담궈봤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새끼석이 나온다겠어요. 뭐하면 어떻습니까? 꼭 바닷돌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아느냐. 말랐을 때는 희미합니다. 이게 하얗게 생겼어요. 자, 좀 경험이 생기면 다 압니다. 조금 연륜이 필요하시겠죠. 자, 사이즈도 좋습니다. 27 정도 됩니다. 가로가. 높이는 뭐 짐작이 가시겠죠. 패스. 여기서 이제 물가는 그만 접고 요 건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사실은 건등이 좋습니다. 물가보다. 왜 그러냐. 그동안 햇볕이 많이 쬐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러 보입니다. 근데 여기 물가가 멀어서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가가 멀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기는 좀 힘듭니다. 카메라 두 개 들고 물병 들고 그렇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섹터 차이인데요. 돌밭이 넓고 부족하고 면적이 봅니다. 그 차이인데, 여기도 이 종류도 다양하고요. 뭐 경광보다 뒤지지는 않습니다. 면적이 좁은 건 사실이죠. 이제 석질이 얼른 보기에는 떨어진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근데 숨어 있는 돌을 보면 새소리가 번쩍번쩍 납니다. 무겁고요. 일부분만 보고 약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바닥에서 나온 보석인데,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게 나왔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섬진강에서는 이런 거, 또는 경호에서는 이 정도급 안 나옵니다. 대칭이 좀 떨어진다 그 말이죠. 석질은 강한데, 보십시오. 아이고, 예쁘네요. 어디 키가 30, 한50 정도 되는데요. 높이가. 아유, 잘생겼네. 흠집 하나 없습니다. 이런 걸 놔두고 가셨네. 아이고, 좋네, 여기도. 아이고. 여기 물도 고이네, 이렇게 보면. 물도 고여, 여기. 물도 고여. 허허, 누가 이거 놔두고 갔을까? 물을 많이 고인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아스라이. 원산갱이가 물이 아스라이. 보세요. 제가 흔들어 볼게요. 생방 물이 안 보이니까 보세요. 누가 이걸 놔두고 갔을까요?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보람 있네. 제가 오늘 사실은 부산 쪽에 집안 친척분 요양원에 이도고시라고 우리 병문안 다녀오다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들렸습니다. 이게는 솔직히. 여기 일부러 온건 아니고요. 하도 여기 와본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자. 남한강도보다 더 아름답네. 이거 보십시오. 수마하면 칠. 오석하고 이두 점이면 끝나네. 여러분, 요렇게 이제 머리를 잡으셔야 대부분 이렇게 많이 잡고 그래요, 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머리를.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경이 사경이라 그래. 사설은 여기다가 말입니다. 사경. 여기가 이제 월이나 해하나 떠봐. 이 사경이 비쌉니다. 여기는 높지만 우측, 여기랑 우측이에요. 높지만 여기가 사경이, 요거는 절반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랫부분과 위에 올라간 부분을 이제 비례 계산을 합니다. 이건 딱 맞습니다. 여기는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절반 약간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네. 예, 보십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뒤져 보실까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구름으로 보시면 돼요. 운해로 보시면 됩니다. 다연출이 가능하네. 저것도 좋지만, 이 오석이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 자, 패스하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양각인데요. 사각인 거 빼놓고는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메주처럼 사각여서 그렇지요. 사각지면 왜 그러냐 그러면 약간 좀 불편합니다. 보기가. 모서리가 네 군데나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오석입니다. 많아요, 오석이 여기가. 새끼수도 많고. 참 여기는 매력이 있어. 근데 저희들은 한번 가면 못 옵니다. 팔도를 다녀야 되니까요. 최하로 7, 8년,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요. 대청도, 연평도, 백령도, 서해 5도 다 다니고, 저는 종합수석을 하잖아요. 뭐 어떤 분은 수반돌만 한다, 강돌만 한다, 바닷돌만 한다. 근데 저는 다 합니다, 다. 이것도 참 재미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소리. 이렇게.
좀 특이합니다. 숯불처럼 생겼네. 자, 패스하고. 강물 소리가 좋습니다. 잔잔하고, 은은하고. 저 강 건너에 산자락 밑에 그 붉은빛 나는 꽃이 억새꽃입니다. 의학새라고죠. 의학새. 해도 니은디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해가 지기 전에 빨리빨리 제가 해드릴게요. 꽃은요, 돌밭 설명이 어렵습니다. 물을 뿌려가면서 해야 할 밭이에요. 70%가 칼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쁘네. 수마, 이 석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수마가 안 되는 데고 수마가 됐네. 이렇게. 이거 수마가 됐어요. 이렇게. 수마가 잘 안 되는데. 확실히 물가보다는 건덩이에서 햇살을 많이 보고 견디어 온 것이 훨씬 더 질감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제가 온 김에 팁을 하나 드리죠.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단봉으로 붉은 호석이 나왔는데, 보세요. 제가 물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색깔하고 물터치를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건 단봉입니다. 이렇게. 잔잔한 평의 봉이 하나 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빨갛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볼만 합니다.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봉의 평에. 잘 나왔어요. 이 색감이 붉은 색감입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실루엣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